그런 부분은 어떻게 파해 뭐랄까요 공략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1라운드입니다. 인사이드 킥 타카야키. 타카야키가 초반에 인사이드 킥을 좀 살려줍니다. 네. 오! 임준수! 자 하지만 자, 그리고 택타운 시도! 유동공격 좋죠! 임준수입니다. 임준수 초반 좋습니다. 자 마운트까지 그대로 탔고요. 네. 타카야키 위기! 위기! 자 그대로 바지 계속된 파운딩인데 빠져나온 타카야키. 네 살짝 돌려봅니다만 계속 맞고 있습니다. 타카야키 위기입니다. 지금 네. 데미지가 있어요. 그렇죠. 자 밀어내고 있는 임준수 힘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아, 지금 120kg의 베이스가 좋은 임준수가 네 다시 파운딩 파운딩. 자 위기입니다 타카야키. 자 고개를 계속 잡고 있는 임준수 선수인데요. 자 양팔이 자유로 쳤는데 파운딩 다시 계속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하프가드 임준수 유지해주는 거 좋습니다. 네. 계속 눌러주면서 자 지금 살짝 풀리나요? 자, 일어섭니다. 아! 오, 지금 포지션이 바뀌었습니다. 자 임준수 네. 아래 깔렸을 때 대처 한번 봐야겠는데요. 사실 밑에 깔렸을 때 좀 약점을 보여온 것이 사실 임준수의 게임인데 네. 지금 초반 좋았다가 지금 일단은 소강 상태로 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가. 그라운드에서 네. 포착 상태로 감안돼서 주심이 브레이크를 선언했고요. 그렇습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타카야키 들어옵니다. 임준수. 자 지금 난타전. 라이트 임준수. 자 임준수. 다시 라이트 왼손 걸립니다. 타카야키 위기. 타카야키 지금 데미지 큽니다. 네. 자. 짧은 펀치 임준수 좋고요. 자 다시 떨어지는데요. 자, 하지만 라이트. 타카야키가 좀 간격을 해봅니다. 네. 다시 라이트. 자, 임준수. 오, 지금 왼손 걸렸어요. 다시 왼손 걸립니다. 임준수. 안내를 지금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잽으로 응수하는 타카야키. 어퍼컷 아. 임준수. 아, 지금 다운이에요. 다시 한번 파운딩. 파운딩. 경기 끝났습니다. 임준수의 확실한 승리입니다. 끝내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끝까지 뭔가 이제 피니시 동작까지 잘 가져갔던 임준수 선수예요. 타카야키 선수가 도저히 반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1라운드의 KO 승리를 거두는 임준수 선수입니다. 최홍만 몰고 있습니다. 들어옵니다. 자 일단 스피드가 좋은 미하일로프 빠져나오고요. 로우킥 큰 주먹 보여주고 있는 네. 미하일로프 자신보다 큰 선수를 상대로 싸우는 전형적인 패턴이죠. 로우킥 관절 하체를 노리고 네. 그 다음에 나오는 오버핸드 치고 빠지는 예, 스타일일 거예요. 태원에서 마이티모 선수가 또 잘 선보이기도 했었죠. 네. 자 신중합니다 미하일로프. 최홍만도 역시 거리를 좀 보고 있는데요. 신장 차이도 있으면 체중 자 번째 들어옵니다. 오 정면에서 오 정합니다. 최영만 걸렸어요. 아비아일로 다시 원투 니키까지 들어옵니다. 자 안면 열린 최영만 선수인데요. 니키 빠져 있는 최영만입니다. 왼손 다운입니다. 아 최영만이 쓰러집니다. 아 미아일로프 선수의 지금은 연속 콤비네이션과 왼손 후 아 경기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더블잽 들어왔던 최용만 선수였고요. 자 왼손이 네. 들어가면서 휘청거리기 시작했고요. 자 지금도 양손 후기 계속 들어갔고요. 왼손이 지금 한 다섯 번 정도가 걸렸고요. 여기서 여섯 번째 펀치. 정확했습니다. 네. 근데 이 이전에 그 나와 있는 왼쪽 다리를 공격했던 로우킥 그리고 오버핸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죠. 수차에 들어가면서 미하일 선수가 이거 되겠다 자신감을 찾았어요. 네. 사실 뭐 잽으로 상대하기가 좀 거리 싸움이 안 되는 상황이고 1라운드 상당히 뭐 1분이 채 지나기 전에 승부가 갈렸습니다. 헝가리의 다미네 미하일로프 선수가 최영환 선수를 꺾었습니다.